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바로 이 앞에 있는 BMW의 새로운 패러다임, 바로 GT 차량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임페리얼 블루 색상, 너무나도 매력적인 색상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2017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3만 키로 달린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BMW의 3GT. 320D 차량입니다. 이 GT 그란 투리스모. 일단 전체로 봤을 때그 횡단을 할수 있게 만들어진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전 세대의 GT 차량이 워낙에 크고 정말 실용적인 모습의 시범작으로 보였다면은 이때부터 이제 3GT와 6GT로 나눠지면서 확실히 이제 실용적인 차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전면부 디자인, 좀 과격한 디자인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좀 럭셔리하면서도 좀 밑에 쪽에 이렇게 좀 과격한 이미지와 그리고 이쪽에 에어로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뚫려있는 모습들, 좀 봤을 때 전면부의 디자인은 제가 보기엔 젊은 층을 겨냥을 한것 같습니다. 젊은 아빠들을 겨냥한 그런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라이트 지금 투명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뭐 당연히 연식이 짧다 보니까 뭐 라이트 상태도 좋겠죠. 그러고 지금 LED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부분으로 봤을 때 일단 휠 같은 경우에는 살짝 요분이 아쉽긴 해요. 조금만 더 컸으면. 아주 살짝만 컸으면 좋겠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아쉬운 크기를 보여주긴 하지만 그래도 상태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만 봐드리면은 뭐 앞에 타이어는 한60% 정도 남았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냥 옆으로 가다 밋밋할 수 있는데 요렇게 부메랑 모양으로 여기도 진짜로 뚫려 있어요. 바퀴 앞에도 뚫려 있고 뒤에도 뚫려 있고 일단 바퀴 뒤에 생기는 이 와류 현상에 뭐 공기 순환을 잘 나가게, 그리고 타이어와 브레이크 열을 잘 식힐 수 있게 그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확실히 GT 차량, 장거리를 위한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관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세단으로 보기도, SUV로도 보기도 애매한데요. 이 위에도 또 애매하게, BMW 차량 세단에는 원래 파노라마 선루프가 없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들어가 있어요. 정말 어느 축에 속해야 되는지 애매한 녀석이지만 매력적인 차량이죠. 그리고 뒤에 휠도 지금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뒤에 타이어도 한60% 이상 남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로 오면 확실히 뒤에는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 30대 가장들의 꿈의 차들, 그리고 30대 가장을 노렸냐? 이런 차들 일단 트렁크 열리는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열립니다. 5 도어로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커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 정도면 트렁크 좁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모차 어떻게 실지. 커버 따로 빼서 집어넣을 수 있게. 그리고 이걸 한 손으로 들고 넣기엔 좀 그러니까 이렇게 쇼버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보면 유모차 이제 들어가겠죠. 충분한 크기의 수납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전동카. 이큰 것들 어떻게 또긴 것들 실으냐. 바로 이쪽에서 딱 땡기면은 바로 홀딩이 됩니다. 이 정도면은 뭐 전동차가 아니고 그냥 매트 깔고 누워서 가도 될것 같아요. 정말 큼지막한 이런 트렁크 공간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대 가장들을 노릴 만한 차량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요 부분에 스포일러가 있는데 또 요게 또 A7에서, 아우디 A7에서 봤던 것처럼 요 스포일러가 따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확실히 에어로 다이나믹한 모습도 있지만 포스도, 정말 너무나 넘치죠. 그러고 확실히 실용적인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요 차량, 이제 실내는 어떤지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실내 너무 깨끗한데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당연히 뭐 스마트 버튼으로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차량 너무나도 매력적인 게 손태탄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시트까지도 진짜 너무나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딱 보시면 그냥 신차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정도예요. 그리고 지금 밑에 매트도 5D 매트로 넣어주셨어요. 이제 가죽하고 이렇게 코일 매트가 같이 돼 있는 5D 매트라 전 차주분이 이 차를 얼마나 아꼈냐, 얼마나 명품처럼 생각했냐,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게또 여기에도 컵홀더 쪽에 이게 여러분 요런 것까지도 뭐 리비통하고 슈프림의 합작인가요? 일단은 요런 컵홀더 이제 받침까지도 넣어놓으면서 정말
전차 주분이 이 차를 애착 있게 가꿨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네, 일단 옵션들을 설명드리자면 운전석 두 석은 둘 다 전동 시트에 메모리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핸들 보시면은 네, GT 약간 좀 이제 뭐 당연히 이제 횡단용으로 나온 차량이지만 좀 더 스포티하게 3포크가 좀 얇았으면 좋겠긴 한데 그게 살짝 아쉽긴 하네요. 네, 그렇지만 지금 3포크 핸들에 이쪽으로는 블루투스 버튼 그리고 이제 오디오 볼륨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이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의 제가 보기엔 하이라이트 버튼이죠. 네, 이거 밖에서 한번 찍어주세요. 네, 지금 보시면은 버튼을 누르면은 네, 저는 이게 백미러를 본데 정태 잘 보이죠? 네, 요 감성, 이게 바로 감성 아닐까 싶습니다. 확실히. 아우, 너무나도 멋있지 않나요? 네, 그리고 지금 당연히 BMW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잘 보이진 않으실 거예요. 지금 딱 저 밑에 쪽에 보여가지고 네, 차에 가려서 잘 보이진 않겠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함께 차선 이탈 경보 장치, 그리고 지금 앞차 추돌 방지 장치까지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네. 세단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이 파노라마 선루프. 네, 정말 이게 좀 BMW에서 세단에 이걸 안 넣어줘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차량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가족적인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룸미러, ECM 룸미러하고 뒤에 하이패스. 네, 이렇게 아예 이제는 달려 나오네요. 이것도 좀 신기해요.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은 이제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6GT의 순정으로 들어가는 거를 그대로 넣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 내비게이션도 확실히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죠. 네, 비상경고. 네, 요즘 코로나 진짜 위험하긴 해요. 네, 다들 이제 개인 위생에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한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뭐 당연히 화질도 좋을 수밖에 없죠. 네, 깔끔하게 잘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뒤에 카메라 이거를 끄고 키면서 이제 좀 센서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라운드는 아니겠죠? 정대리 한번 타서 문 닫아보세요. 어라운드는 아닐 거예요. 네, 어라운드는 아니고 그냥 앞뒤에 센서만 볼 수 있게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지금 이제 CD 플레이어 기능들, 그리고 이제 듀얼 프로토 에어컨 뭐 당연히 요거는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듀얼 프로토 에어컨 한번 틀어볼게요. 너무 어둡나요? 그리고 버튼 상태도 이제 연식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손에 묻어서 이제 밀린 자국이나 까진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그거. 네. 슈프림. 전차 주분이 얼마나 아낀지 보여줘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전자식 기어 노브와 함께, 그리고 이쪽에 이제 BSI. 네, 일단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쪽도 지금 손때 탄 흔적이 없습니다. 네, 여기 하이그로시 재질인데도 기스 이런 거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뒤로 가서 이 차량 네, 뒷자리 공간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직접 앉아볼게요. 네, 뒷자리 공간 진짜 솔직히 진짜 놀랬습니다. 앉자마자. 네, 일단은 3 시리즈와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넓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이 차량은 네, 제가 오랜만에 쓰네요. 광활해요. 네, 진짜 정말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충분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횡단용으로 만들어지는 이 GT 차량 정말 장거리 주행에도 불편하지 않게 공간적으로 정말 여유롭게 뽑아냈습니다. 이 정도면은 외제차보다는 국산차로 비교하면 그랜저보다 넓어요. 뒷자리. 네, 정말 BMW에서 이렇게 뽑을 수 있네요. 공간을 왜 지금까지 그렇게 안 뽑아냈을까요? 네, 정말 넓은 공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확실히 매력적입니다. 네, 그리고 뒷자리 지금 시트 상태 보시면은 뒤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안 태우셨어요. 네, 제가 보기엔 그 뒤에 윙에 반해서 이 차 사셨다가 뭐 그냥 좀 더 작은 차 좀 아니면 좀 더 높은 차 타려고 바꾸신 것 같습니다. 뒷자리 시트 그냥 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커플도 뭐 여기 수납 공간 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뭐 그리고 당연히 아이를 위한 이제 가족을 위한 네 아이소픽스는 당연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매력적인데요? 요 뒷자리 공간? 제가 보기엔 BMW에서 5시리즈는 무조건 넘어가고 거의 7시리즈 숏바디 공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밖에서 설명 못 드렸던 게 하나, 프레임리스 도어입니다. 네, 생각 깜빡하고 있었어요. 프레임리스 도어로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좀 더 젊은 남과 네, 젊은 아빠들을 위한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뒷자리 공간까지 살펴드렸으니까 이제 나가서 충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일단 총평에 앞서서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네, 일단 BMW만의 이 디젤 특유의 소리가 나는데요. 네, 일단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일단 트윈 파워 터보. 네, 트윈 터보 디젤 엔진입니다. 또 닫으니까 또 되게 조용하네요, 확실히. 그리고 지금 라이트 들어와 있는 상태 보실 텐데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정말 이 임페리얼 블루 색상, 확실히 BMW에 딱 어울리는 색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관리 상태부터 모든 부분이 완벽합니다. 저도 너무나도 갖고 싶은 차량으로, 네, 생각지도 않았던 차량이 여기에 그냥 콕하고 웃고 쳤네요. 네, 일단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 설명드리자면 2017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3만 키로 달린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BMW의 3GT 320D 차량이었는데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가족을 위한, 네, 정말 패밀리카로 이것보다 더 좋은 차가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BSI도 아직 충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5년 10만 키로기 때문에 뭐 소모품 쪽으로 걱정할 필요 없으시고요. 정말 너무 매력이 넘치다 못해 그냥 흘러 넘치는, 그냥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너무 제가 갖고 싶은, 다시 제가 새롭게 저의 드림카가 된 그런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위에는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저 아님 정대리가 직접 친절하게 더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차량들, 더 좋은 차량들 계속해서 리뷰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요차 업대의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